오빠 오늘 메이크업 했는데 그때 그 눈이 아니잖아. 맞아. 그날 울었다니까. 그날 울었어. 차였어, 차였어. 아니야. 오늘은 붓기가 좀 빠졌네요. 갔어요? 떠나갔어요? 그 여자? 근데 오빠 혹시 앞머리 가발이에요? 아니 뒷머리를 어디까지 끌어서 앞머리로 만든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오빠 저 엉수리가 여기 뒤통수에 있어요. 이게 걸려서 그래? 근데 오빠 그게 없다. 뭐가 없어? 이거 뭐라고 하지? 가마. 가마가 지금 너무 뒷머리를 앞으로 다 끌어오셔가지고 가마가 좀 뒤통수에 달렸다니까. 오빠 머리카락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마. 나 내 앞머리 가발 같아. 국내 최장수 만화인 이 만화가 연재 30주년을 기념하는 콜라보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 만화는 1994년에 연재를 시작하고 단행본 85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아직도 인기인데요. 만화의 작가는 올해 말 내년 초 완결을 내겠다고 최근 언급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식객, 2번 짱, 3번 유리가면, 4번 열혈강호, 5번 더 파이팅. 아시는 거 있어요, 예은 씨? 저는 하나도 없어요. 어? 저도 아, 이 중에 하나도 안 봤어요? 네. 아... 안 본 수준이 아니라 처음 아예 들어봐요. 들어보는 아, 유리가면도 처음 들어봐요? 진짜 처음 들어봐요. 식객 열혈강호는 들어봤거든요. 들어는 봤고. 네. 유리 구두는 아는데. 유리 구두라는 만화가 있어요? 유리 구두라는 가수 선배님들. 유리 상자. 유리 상자. 예인 씨, 오늘 잘 나가다가 왜 그래? 총명탕 복용 좀 해야겠는데. 야, 너 무슨 소리야, 진짜 유리. 빨리 사과드리세요. 죄송합니다. 야. 유리 구두? 그분들 남자분들이요, 심지어. 깔려서. 예. 선배 능욕. 유리 상자. 네. 아니 뭔가 반짝반짝해. 유리 상자 노래 하나만 불러주세요. 빨리 사과 의미로. 문이 열리네요. 신나. 문이 열리네요. 이거 맞죠? 아, 그, 그렇죠. 어? 예. 자, 베이비 몬 뭐야? 응? 아, 아니군요. 베이비 몬트의 쉬쉬 듣고 2부에 뭐야 저게? 영어가 아니구나. 쉬. 네. 아, 나는 쉬. 쉬. 그건 줄 알았네. 스시처럼 읽었네요, 제가. 베이비 몬스터의 쉬쉬. 듣고 돌아옵니다. 아, 이 노래 알았어? 이게 어렵잖아. 쉬쉬. 쉬쉬. 베이비 몬스터의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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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올게요. 쉬쉬. 스시 아, 아닙니다. 웃기다. 쉬쉬. 쉬쉬하네, 뭐 이런 느낌이죠. 아, 웃겨.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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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스 A의 다른 남자 말고 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다른 남자 말고 너. 아니, 오디오를 넣을 거면 잘 불러서 하지 왜 이상하게. 다른 남자 말.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했어요. 땀뿡. 땀뿡. 빰빰. 다른 남자 말고 너. 나 춤 진짜 잘 추긴 하는데 제가 잘 춘다고?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아 연습하다가 이거 목 디스크가 목이 담아가지고 진짜 헤이야 연습하다가 헤이야 왜 얼굴로 춤을 춰?
안 돼. 지용님은 머리가 안 자라네요. 어, 저 머리 많이 자라지 않았어요? 지금 넉살 존이죠? 네, 넉살. 진짜 넉살 존. 엄청 길다 길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넉살 존보다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장발로 가는 거야? 저 약간 고민 중인데, 아 요즘 너무 자르고 싶어가지고 무사히 기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넉살이 더 곱다. 넉살 이모가 더 곱지. 좋다. 우리 단발이 일주어터 넉살 김지영 이렇게 세 명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넉살 언행이 더 바르다는데? 넉살 입 거친데.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맞다. 노박구에 나와서 욕했지. 어요. 소리 지르면서 욕하던데. 맞아요. 욕을 시켜줘가지고 시원하게 했습니다. 아 매콤하더라고요 노박구는. 매콤매콤해요. 안 나온 것도 많아? 네. 안 나온 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나 안 맞았고요. 에스파의 참 다행이야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그 전에 1부 끝곡으로 에스파파의 참 다행이야를 저희가 틀었는데 지영씨가 노래 너무 좋다고. 네. 아니, 너무 좋다고. 노빠꾸 다녀오셨던 박재훈 형님의 노래예요. 얼굴 없는 가수로 그때 거의 20년 전에 이 곡을 또 했었거든요. 저 진짜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탁재훈 형님 원래 가수였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놀라셨어요. 네. 개그맨인 줄 알았다고. 아 진짜 못 살아. 예, 그렇죠. 네. 따님 이름에 S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에스파파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노래를 워낙 잘하시니까. 너무 잘하셔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가수니까요. 그랬더니 가수였어요? 아 근데 제 나이 때 친구들은 진짜 잘 거의 모를 거예요. 거의 MC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네네. 많으니까. 진짜. 그렇죠? 초특급 MC니까요. 컨트리 꽂고. 아 근데 저는 그 컨트리 꽂고도 약간 개그맨 분들의 컨셉형 그건 줄 알았어요. 거의 그 멤버들이 웬만한 개그맨들보다 훨씬 더 활동을 잘하셨죠. 그러니까요. 네. 저 진짜 몰랐네요. 그렇죠. 유희관도 야구선수인지 모르고 야구선수 컨셉을 잡고 있는 개그맨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 진짜. 요즘 너무 부캐가 유행하다 보니까. 아 유희관 다 본캐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찐 가수예요. 개가수가 아닙니다. 네. 아 그리고 제일 웃겼던 게 참 다행이야 이제 노래도 나왔는데 이 파트가 탁재훈 오빠시죠? 이 파트죠? 모두 혼자 부른 겁니다. 솔로입니다. 솔로예요. 여러분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 네. 한 3단 충격을 받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지 못할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 배성재도 개그맨 출신 캐스터라고 하시면 아닙니다. 그냥 캐스터 출신 DJ고요. 네. 자 그러면 예. 여자 입장도 없죠. 마찬가지죠? 그럼요. 여사친이 많아? 와, 나 너무 좋아. 여사친 많은 거. 전 진짜. 뭐 욕하려고 그랬지 지금. 여사친 많은 남자 어땠어? 전 진짜. 남친인데 여사친이 많대요. 죽일 거예요. 그래요. 아니 전 너무 싫어요. 라이브예요, 라이브. 네네. 곱상주의보. 아, 다른 이렇게, 단어로 대체할 게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바로 머릿속에 가동이 돼가지고. 아 저는 진짜 그냥 죽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진짜 죽일 거예요. 앞에 포즈가 있으니까 더 무섭잖아요. 살인 예고까지. 아, 네. I'll kill you. 전 사실 여사친 많은 분을 만나본 적이 없긴 해서. 여사친 다 사살했나요? 만날 때? 여사친 싹 정리하고 만나야 되나요? 아니 그렇진 않죠. 근데 여사친이 많으면 제가 애초에 이제 연애를 시작을 안 했던 것 같긴 해요. 피곤해지기 싫으니까. 많은지 안 많은지 미리 어떻게 알아요? 좀 그 썸 타는 기간에 보이잖아요. 아, 이 사람의 가가지고? 라이프 패턴이. 많으면 저는 싫더라고요. 그렇군요. 미리 정리하고 알아. 채팅창에 여사친 다 죽인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 있어요.
다 죽였네. 리암 지영이라고. SNS 뒤져가지고 일단 관계는 다 죽이고 그죠? 아 웃겨. 리암 지영. 리암 지영. 네. 그래요. 리스트업을 일단 싹 해보고 어 팔로워가 여자들이 좀 있다? 이러면 아, 이제 무조건. 이런 거 이거 솔직히 진짜 다들 안 본 척하지만 볼걸요? 저는 봐요. 아니 보더라도 새나요? 세는 건 아니지만 보자. 성비가 어떻게 되나 이게 세려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 팔로워가 네. 마팔하고 있는 사람이 한 100명 돼요. 100명 어, 여사친 몇 명까지? 여사친 팔로워는 뭐 성비가 여자분이 더 많지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마팔, 만약에 마팔. 네, 그러니까 마팔이어도 아, 뭐, 그럼 49명 정도까지는 괜찮다? 어, 네. 50명까지 괜찮다. 약간 열받은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50, 진짜. 열받게 딱 맞췄어요. 지영아 나 그 이제 딱 에이, 반반이야. 반반? 여사친이 딱 반이야. 예. 그건 정말 괜찮아요. 그건 근데 괜찮아요? 진짜 뭔가 예를 들어서. 51명부터는 죽여요? 네? 그런 애매할 때 말고 죽이나요? 70이면 죽여요. 51명째부터 여러분 숙청 들어갑니다. 와. 과반초가 즉시 사살. 타노스 대 타노스. 아 못 살아. 70은 큰일 납니다. 예전 그렇구나. 탈락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SNS는 뭐 팔로우 관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여사친이야. 남친인데 SNS 말고 남친인데 여사친이 몇 명 정도까지 허용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여사친이 많아도 뭔가 1년에 한두 번 보는 친구들이면 괜찮아요. 근데 자주 보는 여사친이 한 두세 명만 있어도 불쾌한 골짜기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불쾌한 지속적으로. 골짜기. 네. 사람으로 안 보내요 일단. 그죠? 불쾌한 골짜기라는 거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약간 나한테는 어떤 뭐 그래픽이나 네. 그죠? 나한테는 그쵸. 어떤 인형이나 거의 그 정도로. 아니 그렇진 않지만. 데스벨리네 그죠? 죽음의 예. 골짜기. 좀 빈도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수보다는. 불쾌한 골짜기 너무 특이한 표현인데. 불쾌한 골짜기 이미 시신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체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언더테이커, 그죠? 이미 묻은 거냐고. 못 살아. 시체 골짜기라고 하신 분 있고. 야, 그렇구나. 네. 근데 1년에 한두 번 보는 여사친은 괜찮다라고 하시지만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1년 정도를 만나고 있는데 네. 여사친이 한 10명만 돼도 한 달에 한 명씩 이번 달은 저 여자, 이번 달은 아, 매번, 저 여자. 매번요? 네. 헐. 그럴 거면 그럴 거면 뭐야? 죽지. 그럴 거면 왜 만나? 그럴 거면 왜 살아? 왜 살아? 왜 살아? 그러면 폰이 두 개예요. 헐. 아, 저 근데 폰 두 개인 거 개인적으로 되게 좀 안 좋아해요. 죽음이에요. 사형. 약간 폰 두 개 이퀄 사형. 네, 좀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일단 죽고 시작하네. 갑자기. 갑자기. 저는 여사친 말하고 있습니까? 없으실 것 같은데. 이것도 무슨 약간 모욕적인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뭔가 일하는 동료 중에 여자분들이 많은 거랑 여사친이 많은 게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저는 네. 예. 이거는 전혀 네, 그렇습니다. 채팅창에 네가? 라고 대답한 거 아니냐고. 여사친 많아 보이나요? 네가? 이렇게 대답한 거 아니냐고. 아, 아니에요. 예. 그래, 그런 거 아닙니다.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영이와 단둘이 조촐하게만 제작진과 회식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하지도 않았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려고 그렇게 룰이, 하려고 준비. 룰이 그렇게 됐는데 그때 같이 와. 아 그때? 뭘 둘이 회식을 해? 아니 제작진과 아니, 함께하는 건데 조촐이 둘이가 말이 돼? 문법이 있다 이상하잖아. 아니 우리 나머지 멤버들 다 안 부르면 조촐하게 하는 거지. 아 지영이랑 할 때 가기 싫은데. 왜? 내가 쓰레기네 할까 봐. 다른 사람이랑 해도 그 말은 듣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그때 이후로 예은이 생일이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거야. 왜 왔어? 7월 26일. 그때 해야지. 그때요? 좋죠. 예은이 벌써 한번 일찍 와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었어.
아 진짜? 뭐 먹었어요? 족발. 여기 족발 근처에 맛있는 데가 있어요? 어, 이름 오목집. 오목집? 어, 들어본 것 같은데. 오목교 쪽에 있는 건가? 여기 파라곤 지하에 있어. 아 파라곤. 옛날 여기 목동 이쪽 가다 보면은 그 포장마차 유명한 데 있는데 항아리 수제비. 어. 어, 그거 알아요? 우리 거의 자주 가지. 어 거기 상가 1층에 계란말이랑 맞아, 맞아. 먹어. 어. 항아리 우리 거기 거의 웬만한 메뉴 다 먹어. 아 진짜 갑자기 거기 생각난다. 언제 가봤어 또 거기? 방송 이거 SBS 관계자들만 가는 데인데. 옛날에 많이 왔지 여기 목동 왜? 놀러 올 때. 목동에 어? 왜 놀러? 응? 목동에. 아니 아는 사람들이 목동에 살지 뭐. 누구? 응? 친구들. 눈을 왜 피해? 유희관이 뭔가 약간 회피하는 느낌 처음 보는데. 여기 약간 난, 약간 지금 스트라이크 존 하다가 이거 목, 했는데 나는 목동을 형, 나 형만큼 많이 왔어. 스트라이크 존? 나 여기 목동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왔어. 중 고등학교. 아. 그 지금 몇 번 연속을 하는지 모르겠어. 테스트 타임. 기다렸어. 나 너무 엄청난 거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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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 한 팀 알려주면 되지 않냐고. 없어. 안녕하십니까. 어, 잘 지냈어요. 그럼 살 빠지신 것 같아요. 없대요. 열심히 빼고 있죠. 어, 왜요? 안녕하십니까. 살 왜 빼고 있어요? 또 연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진짜로? 또 그러면 이제 장거리 달리기 해야 되니까. 피코나블 생일 축하 노래 불러달래. 왜? 갑자기 누구 생일? 저 생일이었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뭐야 그 아저씨 같은 분. 생일이셨구나. 네. 오늘 말고 네. 이거 방송하는 날에. 아, 6월 1일. 베텐이 또 생일 챙겨주는 거 진짜 잘하거든요. 받았어요. 엄청 챙겨줘요. 오신다고 해서 얼굴 뵙고 축하 기다렸어요. 축하곡 기다리고 있었어. 진짜로? 진심으로? 할 수 있어요? 에코 주세요. 뭘로 할 거야? 역시 생일 축하는 국룰이 그거 아닌가? 뭐요? 그 권진원의 권진원의 해피홀스 아닌가? 오자마자 야 나 그 뭐야 유희관 씨만 있으면 나 자판기가 되는 것 같아. 누르면 나오는 사람들 좋아하잖아. 아 미치겠다. 불러. 이 사람도 다 부르래. 휘파람 노동자. 저는 휘파람 불러라면 항상 좋아하니까. 근데 잘하시더라고. 아, 근데 항상 여기서 오면 원래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하라고? 오, 아, 저기서 가야 돼요. 에코 있으면 좋은데. 아, 아니.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개인기.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네. 여기서 웃음 준비한단 말이야. 아니, 아니. 휘파람 불 때, 이거 광대 올라가면 못 불러. 아, 안 웃겨. 아, 미치겠네, 이거. 미야자키를 닮았다고요? 오! 아 근데 진짜 나 보고 축하하는 거 같아. 잊지 못할 축하가 될 것 같아. 휘노자. 나 생일 노래를 휘파람 불러서 사람 최초야. 나 인생에서. 외국인 노동자 느낌으로. 아, 감사합니다. 아유.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동 고세요.